우룡차 넣어서 한잔 마시려고요. 이거 철가늠인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제가 오늘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제가 50몇 년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50대에 접어들었는데 제가 10살 때는 10살 항상 저는 내가 나이를 항상 3살에서 4살을 높이서 말을 했었어요. 평상시 항상 그랬어요. 40대 중반에는 50대라 그러고 50대는 50대 중반이라고 50대 중반이 60대라 그랬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그거는 왜 그랬냐면은 내가 본능적으로 아름다운 시기의 나이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은연중에 말을 비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제가 아는 아가씨가 정말 우리 집에 차를 마시러 왔는데 나한테 이제 상담을 하러 왔는데 정말 곱고 이쁘더라고요. 내가 봐도 야 저 정도면 진짜 이쁘다. 맛있네 정말. 야 너 정도면 진짜 괜찮은 거야. 너 괜찮아 이뻐.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한 5개월 6개월 사이에 얘는 엄청난 자기 인생의 변화들을 겪은 거죠. 그러니까 5개월이라는 사이가 5년보다도 더 긴 세월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자기가 이제 그런 삶들을 이제 겪어내다 보니까 얼굴을 봤는데 폭삭 늙었어요. 정말 폭삭. 너 왜 그렇게까지 얼굴이 갔냐? 뭐 음식을 못 먹어서 그런 거냐?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냐 이러니까 정말 엄청난 그 사람을 잘못 만남으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서 뭐 잠도 못 자죠. 밥도 안 넘어가죠. 직장도 놓고 그냥 혼자서 방구석에서 그렇게 이제 헤매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나도 이제 10대 때도 빨리 나 늙고 싶었고 20대 때도 나는 빨리 늙고 나는 주름이 빨리 지고 빨리 늙고 싶었고 30이 돼도 나는 어서 나이가 들고 싶었어요. 저는 솔직히 그랬는데 근데 이제 내가 30대 중반까지도 나를 20대로 밖에 안 봤어.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어리게 봤는데 정말 제가 어느 순간에 팍 늙었다고 느낄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지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항상 내가 굉장한 고민에 빠져있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빠져있을 때예요. 우리 숙녀라고 해서 스트레스가 없는 것도 아니고 숙녀라고 해서 인생의 어떤 그런 굴곡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 와요 그게. 근데 이제 일반인들처럼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그 끝을 이해를 하니까 그래 그런 거야. 다 사람은 그런 거야. 인연이 되면 그렇게 떠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받아들이면서 충격을 좀 덜 받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오듯이 충격이 와요. 그렇게. 제가 팍싹 많이 이제 늙을 때가 한번 있었는데 그건 이제 경공부 할 때. 아이고 반들이 얼마나 지지고 볶는지 시끄러워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아가지고 어른들한테 막 맨날 가가고 꿇어 앉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때 그것만 파란만장하는데 주변에 도반들이 이제 속썩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 사는 세상은 똑같으니까 거기서 오는 이제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좀 옛날에 그 뭐지 이게 약간 제가 중성적인 그런 게 있었어요. 보이시시하다고 그래요 나한테 사람들이. 저거는 무슨 뭐 비구니 같지도 않고 또 그렇다 비구도 아니고 그냥 참 진짜 묘하다 이래가지고 또 이제 우리 후배들이 저를 좀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한 사람만 좋아하면 괜찮은데요. 두 사람이 동시에 좋아를 하면은 그게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런 고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럴 때 팍팍 늙은 거를 느꼈어요. 팍팍.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선방 다니고 할 때 이럴 때야 뭐 그냥 천사처럼 그냥 날라다니죠. 이렇게 공부만 하고 오고 또 여행 다니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어떤 내가 이제 조그만 암자라도 암자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조그만 일을 하나 시키더라도 사람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애미기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돈천만 원 돈 하는데 일은 100만 원어치도 안 해놓고 그리고 막 자제 갈고 도망가 버리고 하는 사람도 한둘도 아니고 그것을 한 십몇 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팍팍 늙어가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전부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아,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간여치 않으리라. 내가 제3자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리라. 나의 일이지만 만약에 내가 무슨 일이 사건이 터졌는데 그것을 아 그래 그 사람한테 그런 일이 터졌대 그렇게 우리 제3자를 바라보듯이 이제 저를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 아이가 스님 내가 이렇게 팍팍 갔는데 좀 더 이뻐지고 조금 이제 빨리 안 늙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이제 나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 가스나야, 어찌 안 늙노? 이 늙는 거 다 똑같이 늙어. 다 늙는데, 첫째, 스트레스를 받지 말 것. 스트레스가 가장 진짜 나쁜 거예요. 스트레스가 사람을 가장 진짜 모든 만병의 근원도 스트레스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생기면 뭐가 되냐? 밥맛 없어지죠. 잠 안 오죠. 그게 다 되는 거예요. 피가 바짝바짝 말라요. 그리고 혀가요. 혀가 마른다고. 그러면 자기의 면역 기능도 죽어버려. 그리고 자기를 공격하는 공격 대상들이 아군이 없고 적군들이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막 이런 좋은 에너지들을, 좋은 성분들을 파괴시켜버리니까 자기가 자기를 공격해버리거든. 그래서 가장 빨리 늙는 거야, 그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무조건 잠을 좀 잘 일찍 자야 돼요. 잠은 저는 이제 9시 10시에 잠이 드는데 일반인들이 만약에 일반인들은 그렇게 뭐 늦게 주무신다 해도 최소한 3시에는 자야 된다. 10시에는 잠이 돼. 10시 11시에는 꼭 자야 되는 거야. 그 안에 그 늦게 뭘 해도 뭘 얼마나 대단히 하겠습니까? 인생에 뭘 대단한 그거 뭐 박사기 논문 그 밤새 그 시간에 꼭 해야 되지 됩니까? 그래, 그 시간에 이제 몸을 회복시켜가지고, 이렇게, 내 몸을 이렇게 다, 이제 다시, 편안하게 릴렉스를 시켜서, 이렇게, 회복시켜서 재생시킬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꼭 좀 일찍 주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고. 세 번째. 음식이 말입니다. 음식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깨끗한 순수한 음식들 그 과일이나 그리고 차 야채 그런 걸 드셔야지. 자, 인스턴트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라면 맛있잖아요, 그죠? 라면하고 라면 스프에 얼마나 많은 첨가물이 들어갈까요? 그 만들기 위해서 맛을 하는 첨가물 외에 여러 가지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시키는지 몰라요. 그게, 그래서 라면을 이제 가끔 나도 먹기는 먹는데, 그럴 때는, 사실은 라면을 한번 끓여가지고, 기름물을 버려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야채나 이제 다른 걸 넣어서 끓여 먹는데, 스프는 뭐, 3분의 1도 안 넣죠. 그리고 뭐, 햄 같은 거, 소세지 같은 거에, 그 색깔 내기 위해서 내는 건, 그 여러 가지 첨가물들. 그 놈들이 이제, 그게 또 우리 몸속에서 나쁜 놈 역할을 해가지고, 좋은 그런 적군들을 또 파괴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몸을 세포 조직을 공격을 시키는 거야. 아주 건강할 땐 괜찮아. 뭐 20대 30대는 빨리 회복도 하고 빨리 건강하니까 이기고 그러는데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되면 그런 음식들을 정말로 삼가해야 돼요. 그걸 이길 수 있기가 있는 게 좀 어려워,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고 세 번째, 화장품이 여자들은 좀, 나는 저번에 한 번 여자들이 공구리를 친다는 말을 들어봤네. 그게 뭐냐면은 뭐 이렇게 바르고 기초화장 바르고 나서 뭐 여러 가지를 막 덧바르면은 진짜 본 얼굴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완전 우리 공구리 치듯이 딱 하면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디 얼굴에서 어디서 숨을 쉬냐? 그러니까 그게 그 맨얼굴로서 깨끗하게 맨얼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에서 완전 완벽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순수한 자연 미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늙는 거, 그냥 잘 웃고 하면 주름이 생기는 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게 없다는 게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제가 여기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눈사람을 조금 만들어가지고 아침에 좀 놀았어요. 근데 얘들이 크게 만들었는데 다 녹았더라고. 아이고 불쌍해라. 잘 있거라.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삶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냥 긍정적인 생각 속에서 다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세상은. 내가 우울적하고 내가 부정적이고 난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내가 안 될 거야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파장을 자기가 끌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좀 어떤 내가 우울한 조금 사람이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50대 중반 정도 50대 60대 되면은 또 갱년기도 오고 갑자기 우울하기도 하고 만사가 귀찮기도 하고 내가 진짜 왜 이러는가 싶기도 하고 참 그런 갑자기 왈칵왈칵 눈물이 솟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걸 이제 겪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죠. 밖에 나오라는 거죠. 햇볕에 어둠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울적하고 힘들고 하다고 방구석에서 방콕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밖으로 나와서 산책을 하고 많이 다녀야 돼요. 많이 떨쳐버리려고. 안 좋은 일 있으면 많이 걸어야 돼. 그래서 제가 대성암에 들어갔을 때 대성암에 이제 그 3개월 동안은 2006년도인가? 3년 전인 것 같은데. 네. 참선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그냥 공부하고 밥 시간 외에는 계속 산책을 했어요. 하루에 2만 배씩 걸어지더라고. 그때는 절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내가 이렇게 명상하고 앉아있다가 명상 시간이 끝나면 바로 걷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해. 그냥 내가 다 떨쳐내기 위한 나만의 방법인 거야. 그러면서 내가 걷는 이놈이 누군가. 나한테 이러한 일이 주어진 것은 왜 그런가. 이런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 지금 현재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주어지지? 너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고 다 주어져요. 그 일들은. 누구나 다 주어진 일이라는 거지. 그 일들은. 그 일들이 닥쳤을 때 안에서 똥똥 싸가지고 번데기처럼 안에 이렇게 싸고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세요. 밖으로 나와서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 내 친구가 없으면 혼자 걷기라도 하든 공원을 가서 헤매고 다니든 밖에 나와서 태양을 바라보셔요. 태양을. 그렇게 해서 어려운 일들을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처음으로
파동에 제법 눈이 쌓였었습니다. 점심때 지금 점심 제가 점심 전에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고 차 마시면서 이래 보니까 햇살이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보약을 저는 뭐 먹으러 나온 거죠. 보약 이 햇살이라는 보약 그래서 겨울에 겨울처럼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 헤매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승주가 응원할게요. 털고 일어나십시오. 아무도 자기 인생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힘을 내서 일어나야만 예, 결국은 내 인생의 그 종착역에서 웃으면서 빨리빨리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일단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승주 차 한 잔 마시면서 여러분과 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행복하시고 예,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